보통 이제 뭐지? 마라벨 나올 확률이 뭐 합쳐서 한 15% 정도 되는데, 해역 쿠폰이 한 3.4%. 일단 제가 200개 정도 되니까 피스를 사야겠죠? 200개를 사야 되니까 200개면은 한 7세트 하면은 다 되지 않을까? 무기는 가져갈 거고, 누굴 버리지? 무기 망토 모자라는 게 낫지 않으려나? 되죠? 함부로 1억 8천인데 이건 아닌 거고, 확률이 뭐 무지막지하게 차이 나는. 무기가 4억 7천에 신발이 6억 6천. 모자가 6억 5천. 망토가 6억. 무기 망토 모자 합시다. 그게 맞는 것 같아. 무기 망토 모자하는 이유가, 그래도 블랙랩을 떴을 때 좀, 그래, 그나마 받지 않나요? 아, 함보롯은, 함보롯이라. 함보롯이라. 함보롯 할까? 아니, 이거는 무기 망토 모자. 무망모 합시다, 무망모. 갑니다. 무망모. 무망모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무기는 무조건 해야 되니까 무기부터 할게요. 무망모를 할 거니까 신발 필요 없죠. 1등 나왔고요. 자리가 없다. 자리가 많답니다. 다시 집어넣고요. 너무 많이 뽑았나 봅시다. 한 5자리 비워놓. 무기부터. 아, 레드라벨 나왔고요. 마라벨 뽑았고요. 소리 없나요? 이거 소리 있지 않나요? 레드라벨. 레드라벨. 뭐 나왔어요? 아, 무기. 소리 들으면 안 해. 나오면은 휘파람 불고 안 나오면은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거구나. 조용한. 뭐 나왔어요? 망토. 기억의 매듭. 캐시 장갑 아닙니까, 이거. 핫하던데, 이거. 뭐 나왔어, 이거. 아씨, 몇 번 하는지도 모르겠다. 모자 하는 겁니다, 이거. 조용, 조용. 모자 나왔고. 야, 쿠폰이 하나가 안 나오네. 잠깐만요.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잠시만요. 아니, 나머지 개수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개수 맞춰서 해야 되잖아? 생각해보니까. 한 200개 정도 되거든요, 다 합쳐서. 199개. 거의 200개라고 보면 되겠다. 무기는 해야 되니까. 아, 여기도 있구나.
어우, 헤네. 헤어 코펀. 첫 번째 등장하는. 첫 번째. 그냥 갑니다. 시작합니다.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것이지. 사실 레드라벨부터가 확률 두 배씩 올라가는 메인이니까 200개 정도 하는 건데 어차피 다 제로니까 합성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트 개망했고 또 망했고 4트 헤어 쿠폰 하나 먹었습니다. 오트 망했고 6트 마라벨 모자 나왔고요. 마라벨 나오면 약간 본전이고요. 다른 거 나오면 그냥 막 갖다 버리는 거죠. 망했고요. 아, 마라벨 모자 나왔고요. 마라벨 헤어 쿠폰 나왔고요. 아, 세 개라니. 총 몇 번 정도 되죠? 100번 정도 되지 않나? 만토 나갔고요. 망했고요. 아, 니저 개 좋았고요. 헤어 쿠폰 나갔고요. 아, 망토 나갔고요. 헤어 쿠폰 또 나갔고요. 20번 정도, 20번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. 마, 아, 나온 줄 알았네, 씨. 소리가 나오는 소리인 줄 알았어. 마, 목이 나갔고요. 한 30% 되던데, 그죠? 목이 나갔고요. 해프 나갔고요. 마라벨 나갔고요. 해프 나갔고요. 해쿠 넣었는데 왜 실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? 망했고요. 라스트. 마라벨까지. 자, 한 100번 정도 피스를 했는데 말이지. 6개월. 1년짜리 마력과 꼈고요. 1년짜리 공격력과 피었고요. 6개월짜리, 3개월짜리. 1년짜리는 왜 하나씩 밖에 없네요. 망토, 3개월짜리, 6개월짜리 인트, 6개월짜리 인트, 3개월짜리 댕덕. 모자. 1년짜리가 없네요. 제다. 1년짜리가 무기 말고 하나도 안 나오네. 그리고 해쿠가 6, 7개. 한번 가격이나 볼까요? 자, 한번 피스 한번 봅시다. 얼마 정도 됐을지. 한 400억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400억을 투자했는데요. 몇 개야? 계산 맞는지 보자. 25, 3.5, 133. 400억 피스를 해보았는데요. 10년 전뭐 하면은 본전 되지 않겠습니까? 묵히고 묵히는 거 얘기하시는데, 그죠? 산들 헤어 쿠폰 경매장에서 그냥 사서 묵히면 됩니다. 피스는 개다.
결론은 뭐다? 그냥 사서 묵히면은 개이득인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개망이다.